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3명 가운데 2명은 유급 휴가를 얻지 못한 채 아파도 일을 해야 되는 처지였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다른 100여 개 나라, 여러 방식으로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것과 달리 세계 최대 부국으로 알려진 이곳 미국에서는 정작 노동 환경이 이들 국가보다 열악하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언급한 통계를 보면 하버드대 연구진의 발표인데요. 시간제 노동자 3,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등 병에 걸려도 아픈 채 일터에 나간 비율이 3분의 2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가를 쓰지 못한 이들 중 대다수는 관리자와 갈등을 빚거나 또 경제적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발병 초창기였던 2020년 초 조사에 보면 유급병가가 없는 미국인이 3,300만 명, 3분의 1에 달했고 특히 저소득 노동자일수록 아파도 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바로 임금 상위 25% 중에서는 유급휴가가 있는 비율이 무려 94% 달했지만 임금을 받는 하위 25% 계층에서는 그 절반 정도만이 그쳤습니다. 물론 정규직 근로자라고 해도 종종 보장된 유급휴가를 쓰지 못한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는데요. 민간기업에서는 1년에 평균 7일 동안 유급휴가를 쓸 수가 있는 가운데 2021년 대기업 조사에서는 이 중 절반 정도만이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문제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유급병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막상 자신이 코로나가 병에 걸려 병가를 내려 해도 고객 주문 등으로 업무가 몰려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대다수 직원들은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상사처럼 행동하려 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습니다. 이들 직원들은 직장 상사가 병상에 누워서도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는 것을 목격하면서 마치 자신 또한 그래야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현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까지 코로나19에 걸려도 재택근무를 하는 모습이 보도를 통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